우리 오가닉 그 레몬 농장 사장님께서는 사실 이게 지금 무농약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말씀은 하셨었는데 이 무농약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함께 이제 고집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아주 특별한 어떤 계기나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근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 아이가 제가 임신했을 적에 그때 그 뭐냐 여기 산나무 알러지가 있어요. 보면 일감 알러지. 근데 있고 또 거기다가 농약을 꽃을 했었기 때문에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 원래 이제 감귤이 아니라 꽃을 꽃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가 그때 알러지 비염 걸리면서 애가 고수술하니 그 나면서 그 알러지 비염을 고스란히 물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 농약 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거부감을 많이 느꼈죠. 염증도 많이 느꼈고. 아, 내가 꽃을 재배하면서 농약 때문에 아이가 알러지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농약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고. 그리고 발암 물질이 들어가는 게 농약이라서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안 좋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애들도 특히 그렇지만은 그 요즘에는 굉장히 성인병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특히 또 까먹는 밀감보다도 그 레몬은 이제 그 차로 많이 이용하고 그렇죠. 요리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주로 그 레몬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농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제가 또 우리 사장님도 또 궁금한 게 아까 또 꽃을 원래 하셨다고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아이는 아까 둘째 아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지금은 건강하신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사실은 제가 몸에 뵌 것이 그 보시다시피 그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그 저 살충제를 만들어요. 천연 살충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실러스 전혀 없는 바실러스 균이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EM하고 쌀뜨물을 이용한 그 설탕 발효에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에다가 생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항상 아예 생활 자체가 음식물 찌꺼기 통에다가 이제 그 나오면 음식물 찌꺼기 통 나오면 제가 그 쌀뜨물 발효액을 뿌렸죠. 거기다가 뿌리면 이제 그게 한 보름 되면은 좀 발효가 더 잘 돼요. 그럼 이제 살충제로 많이 써요. 그럼 그렇게 해서 모든 생활 자체도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건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은 만약에 퐁퐁이가 요즘에 화학성분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 쌀뜨물 발효액에다가 퐁퐁이를 섞는다든지 샴푸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샴푸를 음식물 그 쌀뜨물 그 액에다가 같이 섞어서 또 쓰고 그래요. 요즘에 또 피존이 많이 그 안에 섬유 유연제가 많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놓고 쓰면은 그 미생물 효과제가 커져요. 봤더니 우리 사장님은 지금 현재 이 농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다 몸에 아예 그냥 최소한의 화학 물질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은 친환경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걸 제가 한 20년을 이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좀 안 좋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생활을 하던 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한 거죠. 어쩌면 제주도의 천연 자연을 지키는 실천을 하는 정말 환경 운동가이기도 하고 환경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몸이 좀 약한 아이였더라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로서 정말 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러지도 많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이런 생활을 그 쌀뜨물로 많이 하고 모든 걸 갖다 미생물제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정말 무농약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런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부이기도 하네요. 제가 봤더니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환경가이기도 하고 정말 실천하고 있는 환경실천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엄마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농부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가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계신 거죠? 모든 이 네. 친환경의 그 기본은요. 네. 우리 그 밭에서 나오는 그 농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정말 우리 오가닉 레몬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뭐 귤도 있을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레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정말 편안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또 아이에게도 믿고 권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고 계신 훌륭한 농부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주도에 오시면 레몬이 정말 무농약 오리지널 레몬을 먹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정말 건강한 귤을 드시고 싶다면 어디로 오면 된다고요? 제주 오가닉 레몬 농장으로 오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들 제주도 레몬 농장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